창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창세 전이라면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왜냐하면은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창세 전에, 그렇죠. 이 땅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게 말이 안 되죠. 창세 전에 우리가 있었어요? 네? 없었어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 말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가 만약 창조가 된다면, 그렇죠? 이 지구상에 창조가 된 우리들이 그 흠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말이야.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사람을 창조하시면 이게 흠이 생길 것이다. 자, 그래서 흠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흠이 없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이 지구상에 창조하시면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창조하더라도, 하시더라도 결국은 인간이 거룩하지 않게 되실 것을 아셨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면, 즉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면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흠이 생기고 거룩하지 않게 될 것을 미리 창세 전에 아셨다 라는 말이 됩니다. 이 얘기를 좀 현실적으로 우리 상황에, 우리의 오늘의 현실에 적용해서 얘기한다면, 어떤 엄마가 임신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기형아야.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은 대개의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기형아는 낳을 수 없다. 그래서 낳지 말자. 이래서 막 낙태 수술을 받든지 그렇게 할 거지만, 하나님은 이 지구상의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인간이 기형아가 될 것을 아셨다. 그러면 창조 안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거는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역시 무조건적 사랑이다. 우리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그래,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이 자체가 이미 기형아가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모두 다 함께 기형하니까 우리는 그걸 정상으로 생각해, 이거를. 그래서 기형 중에 제일 심각한 기형이 뭐게? 죽는다는 겁니다. 얘들이 죽는데 죽게 돼 있어. 하나님이 원래 지구상에 인간을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을 때는 그 인간이 변질되기 전에는 기형아가 되기 전에는 영원히 살수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그 아담과 이브는 거룩했고 그 아담과 이브는 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흠이 생기게 됐어요. 흠이 생기게 된 이유는 뭐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곧 들어가겠고.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인간을 이 지구상에 창조하면 하시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게 되고 흠이 있게 되는 장애인이 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애인이에요. 우리가 어떤 장애인입니까? 예. 영생을 할 수도 없을 만큼 장애인이고, 각자가 장애가 너무 많아요. 뭐, 잠도 잘못 잔다, 수면 장애다, 소화 장애다. 우울 장애다. 장애자들 아니에요? 진짜 정상적인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현재 다이 장애자촌이야. 그리고 제일 심각한 장애가 죽는다는 겁니다. 자. 이 장애자들을 구원해야 돼. 구원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여기, 거룩하지 않는 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생긴 것을 뭐예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지금 너무 흠이 많아. 여기서 뭐 상품이 될 만한 물건이 하나도 없어, 지금. 아시겠죠? 이상국가 정도 상품 가치가 없어요. 아무리 이뻐도 상품 가치 없어. 그 하늘에, 자, 그런데 이거를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을 구원해가지고 상품 가치가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상품 가치가 있을 만하면 구원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조사심판 교리는 상품 가치가 충분히 인정이 된다면 구원을 해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는 게 조사심판 교리야. 아시겠죠? 그러나 이 성경의 교리는 뭐예요? 그렇게 흠이 많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다시 거룩하게 만들고 상품 가치가 있도록 흠 없게 하시기 위하여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참, 이건 우리 생각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 조건적 사고방식대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거식증 환자, 34kg밖에 안 나가는 거식증 환자가
자기가 86kg가 나가는 사람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본정신으로는 믿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무엇에 도움이 필요해? 악령의 도움이 필요해.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신이 들려야만 그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자기 뭐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것이 아니라 상품으로서 가치가 영 없기 때문에 구원하셔가지고 구원해야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주고 이래가지고 다시 어떻게 흠이 없게 할 수도 있고 거룩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구원은 그런 것이지. 착한지 안 착한지 검사해보고 구원할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되면 너는 천국. 너는 아무래도 안 되겠어. 너는 아직도 흠이 많아. 이래가지고 너는 안 되겠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거를 왜 아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썼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았냐 이게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알았냐. 자, 우리가 그래서 이건 이제 뭐냐면은 창세 전부터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죄가 들어올 것을 하나님이 알았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시면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알았다. 그러면 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죄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인가? 의. 그렇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이거는 무조건적 사랑이야.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 그런데, 죄는 뭐예요, 그러면? 그렇죠. 조건적 사랑이, 이 조건적 사랑을 의라고 주장하는 존재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게 죄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조건적 사랑이 의이고 이 조건적 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스트레스에 쌓일 수밖에 없고 유전자는 꺼져가고 손상되고 죽어 병들고 늙어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장애인의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병들고 다 늙어가고 결국은 120년 살지도 못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다 죽어가는 게 결국 우리는 생명장애인들이야. 아시겠죠? 즉 사랑장애인들이야. 무조건적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인간들이 조건적 사랑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죄를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주장을 제일 먼저 한 존재가 누구냐? 그 존재를 우리가 사단이라고 부릅니다. 사단. 그래서 영어로는 세이탄. 세이탄. 그럼 이 세이탄은 뭐냐? 이 세이탄, 사단이 결국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틀렸다. 이는 의의가 아니다. 불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 사단의 존재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 즉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인간은 이렇게 형태가 있도록 창조를 하셨고, 천사라는 존재는 이게 형태가 없어요. 없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인간보다 한 수 위에 존재. 우리가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사. 자, 그래서 이 천사들을 창조했는데 이 천사 중에 우두머리의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아마 루스벨이라고 기록이 되어있을 거예요. 자, 그걸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우주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강산 씨 역사학에 이게 역사학의 원조야, 이게. 그렇지. 역사의 중에 역사야.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오, 누구야? 루시퍼. 나오죠, 그렇죠? 루시퍼. 루시퍼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했는데, 그 천사들의 총 지휘자가 그래서 천사장이라고 불러요. 이 루시퍼가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자,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즉 하늘나라에서 루시퍼는 뭐예요? 떨어진 존재야. 떨어졌는데 어디로 떨어졌다고? 여기로. 그래서 이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장애인으로서 살고 있는 곳은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이란 말은 대적자란 말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대적했다. 그 이제 루시퍼가 대적자가 돼 있다가 결국은 대적자는 그리고 이제 루시퍼가 천사들의 3분의 1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시퍼 자기가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이 옳다라는 것을 이제 루시퍼의 부하 천사들, 총 천사들의 3분의 1이 거기에 합류했습니다. 합류할 만도 하죠, 뭐. 그렇죠. 왜? 무조건적 사랑은 아무리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무조건적 사랑은 이게 말이 뭐예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천사들의 3분의 1도. 자, 여기서 여러분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병이 나가지고 생명이 필요한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리고 강의를 들어보니까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셔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꽤 자연스럽고,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건데, 사실 뉴 스타트를 안 하고서는 이 얘기가 힘듭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생명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자, 그래서 루시퍼가, 이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하늘나라에. 그래서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느냐. 여기서 보면, 어찌 그래 땅이 찍혔는고. 그래서 이 루시퍼가,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지금 이게 루시퍼 얘기입니다.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뭐요? 더 높아질 것이다. 왜? 자기 생각이 뭐요? 하나님 생각보다 옳으니까. 그래서 루시퍼는 무슨 제국을, 어떤 우주 제국을 지금 건설하려고 그랬어요. 조건적 사랑의 우주 제국을 건설하려고. 그렇게 하면, 자기 생각대로 통치를 하면, 즉 조건적으로 통치하면 이 우주가 더 뭐야? 안전하고 더 통치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루시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걸 이렇게 봤을 때, 참 지금 현재 문제가 없을 때는 정말 아름답고 좋은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빵점이야. 문제 해결 능력이 뭐예요? 없는 것 같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혼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벌을 줘가지고, 그 놈을 없애버리든지 하여튼 고통을 줘가지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뭐예요? 않도록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루시퍼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통치하도록 그냥 거기에 순응해 나가다 보면 이 우주 정부가 어떻게 될까? 어떤 시점에 가면 통제불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생각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마 건의를 몇 번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뭐라 그러냐면은, 루시퍼야, 내가 너를 창조했잖냐.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뭐다? 창조주다. 내 생각하고 네 생각하고, 이게 짭이 잽이 되겠느냐? 내 생각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데 루시퍼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생각이 옳아. 그거는 왜 그래요? 피조물의 생각은 창조주의 생각을 따라갈 수는 없다는 걸 루시퍼는 인정을 안 했어요. 그 인정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아하, 내가 창조주보다 더 뭐요? 나을 수 있다고. 그것이 이제 교만의 시작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루시퍼가 말하기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그래서 내가 경쟁해 보겠다는 거죠. 여기 이제 구름에 올라 그랬는데, 이 구름은 여러분이 보는 이런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성경에서는 구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할 때 이런 우리가 요즘 보는 그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럼 제가 방금 한 얘기가 성경 어디 있느냐?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늘에 뭐가 발생했어요? 전쟁이 발생했다. 이 전쟁은 총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말은 의견의 대립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결국 무슨 의견과 무슨 의견의 대립?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의 대립이 있었다. 그래서 그 조건적 사랑, 루스벨을 여기서는 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은 사단의 상징, 루스벨의 상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그 용, 사단의 천사들도 같이 싸우는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싸우게 되니까 거기서 계속 싸울 수는 없어요. 싸우게 되면 하여튼, 우리 한국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안 맞아,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분리가 돼.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도 이 루시퍼의 조건적 사랑의 당과 하나님의 무조건적 생명당이 나누어졌다. 나누어져서 이제 루시퍼하고 그 3분의 1의 천사들이 수용될 곳이 있어야 되겠죠. 그 수용될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 지구가 와 있는 아직도 루시퍼와 그 3분의 1의 악령들이 여기에 수용이 돼 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살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 이게 우주의 역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그 루스벨의 그 일파들이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어떻게 내쫓기니. 그래서 이 지구상에 지금 쫓겨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늘과 땅이 분리가 되어버려서 그렇죠. 하늘은 무슨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땅은 조건적 사랑의 세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과 땅이 이제는 분열이 됐습니다. 남북이 분열된 것처럼. 자, 지금 하나님이 골치 아파요, 안 아파요? 네, 골치 아파요. 이 하늘과 분열된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과업입니까? 통일시켜야 됩니다. 통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통일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이 통일이 되게 하려면 온 우주의 의견이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둘로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온 우주가 아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그것이 진리구나, 옳구나, 그것이 뭐구나, 의구나를 깨달아서 온 우주가 하나가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하나가 다시 되게 하는 작업이 이 우주 통일 과업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땅과 하늘, 이 분리된 땅과 하늘의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이 분리된 상태를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역시 뭐요? 옳아. 역시 그것이 의야. 옳은 것이야. 라고 우주의 천사들과 또는 그 우주 거민들, 우주에 살고 있는 우리 같이, 우리는 지금 사단하고 악령하고 여기서 같이 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장애자가 돼버린 거예요. 변질이 돼가지고. 유전자가. 왜? 우리가 결국 누구 뜻을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예, 사단의 뜻을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안, 사단과 같이 안 살고,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우리는 유전자 꺼질 일이 없어. 그래서 유전자 꺼질 일이 없으면, 우리는 영생을 하게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통일시키는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루스벨과 그 일당들을 그냥 사형 집행을 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래가지고는 통일이 될까, 안 될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다 알죠. 창조주니까. 자기의 무조건적 사랑이 뭐예요?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알지만은, 지금 루스벨이 이렇게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세상에 천사의 3분의 1까지도 루스벨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는 참에, 이 우주는 지금 이게 확실하게 하나로 통일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일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온 우주의 온 천사들과 다른 행성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아하, 역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 거구나. 그것을 알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교를 해봐야지. 그럼 비교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실험을. 뭐가 실험해서 이제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실험을 해야 돼요? 실험을 하려면 실험실이 있어야 돼. 이제 알아챘어요? 우리는 불행히도 실험실에서 태어난 실험지들이 돼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일단 루스벨한테, 사단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사상을 인간들에게 뭐요? 주입시켜서 한번 어떻게 되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 한번 뭐요? 봐라. 그리고 결과가 나타나면 나의 무조건적 사랑을 다시 적용해서 인간에게 적용할 때 어떻게 되나, 뭐예요? 한번 보자. 그 실험실 중에 최고의 실험실이 어디게? 이 온 지구가 사실은 실험실인데, 최고의 실험실이 바로 뉴 스타트 센터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이 조건적 이 속에서 막 경쟁하고
폼 잡고 막, 예, 막 욕심내서 더 빨리 이제 성취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막 이러다가 뭐예요? 결국 조건적 생각대로 따라 살다가는 100년을 살 사람도 50세에 죽을 수도 뭐예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적인 사상을 주입시켜 가지고 조건적인 시스템 속에서 조건적으로 살게 했더니 다 뭐예요? 다 망하더라 이 말이에요. 다 죽어. 그런데 무조건적 사랑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자 뉴 스타트로 가봐라. 그러니까 망가졌던 꺼졌던 유전자들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다시 켜지고 하면서 병이 나고 다시 행복한 사람으로 회복하는 것을 지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여기 와서 변화해서 좋아지고 있는 것을 온 우주가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아주.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뭐요? 옳은 것이라는 것을 지금 교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정말 우주는 반드시 통일이 돼야 되고 그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 실험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실험 대상으로 우리를 아담과 이브를 창조해가지고 우리가 아담과 이브에 그러니까 결국 아담과 이브를 어디다 창조한 거예요? 루시퍼가 이미 악령들이 와 있는 곳에 창조했으니까 걔네들이 속을 수밖에 없고 유전자가 변질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유전자가 변질된 채로 그 변질된 유전자를 유전받아서 우리는 유전적 장애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범한 그 죄를 우리가 소위 원죄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변질된 장애자가 돼 있는데 그래도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이 장애가 지금 회복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사실이 여러분을 통하여 뭐예요? 온 우주에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증명되고 있는. 예. 그러니까, 우리라는 여러분이라는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중요할까 안 할까? 중요해요. 우리 없으면 통일을 못 시켜. 아시겠죠? 우주 통일을 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안 됐지만 이 조건적 사랑, 이 사망, 죄가 들어와 이미 들어와 있는 곳에 인간을 창조해서 실험 대상으로 만든다는 것이 하나님 생각에 우리한테 미안할까 안 할까? 미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이런 일이 이런 실험을 해야 될 일이 생길 것을 이미 뭐예요? 아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변질이 돼서 거룩한 것이 거룩하지 않게 변질되고 흠없던 것이 흠이 생기게 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우리를 여기다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험 대상으로 삼아 놓으니까 다 변질되고 흠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한테 자, 너희들 흠 많이 생겼지? 알아서 흠 없으면 와, 그럼 내가 천국 보내주지. 이거 하나님 그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흠이 생긴 것은 하나님이 흠 생기게 만들어 놓고 실험 대상으로
사단이 흠집을 내도록 하기 위하여 창조된 존재야,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책임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다 창조를 했으니까 흠집이 생겼잖아. 실험 대상물로 삼을 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빨리 가능하면 구원해가지고 이 흠을 없애주실 책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죠? 그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미안합니다. 누구에게 미안하게? 여러분을 미안해. 아주 미안해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미안해. 하나님이 감사할 때가 있다면 누구게? 우리들입니다. 아시겠죠? 이 지구상.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 동역자 맞아요, 안 맞아? 뭐 하는 일의 동역자요? 우주를 통일하는 일에 우리는 동역자야.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 예수님, 예? 이 삼중 동역자들이 지금 열심히 우주 통일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특공대 있지만은, 우리는 우주 특공대야. 이 특공대의 특징은 뭐예요? 전선에 나가서 싸우는 건 특공대 짐이 없어. 그렇죠? 특공대의 특징은, 적진에다가 뭐예요? 거기다가 그냥 떨어뜨리는 거야. 알아서 껴. 살아, 뭐예요? 남아. 그런데 특공대들의 특징은, 자, 그래서 공수부대라고 그러잖아요. 공중에서 탁, 적진 한가운데다가. 뭐, 지금 얘기하면 뭐, 비행기 타고 가서 평양 한가운데다 탁, 내려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공수부대를 투입을 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지, 이제 폭발하고 임무 수행하고 나면은 무슨 계획이 수립이 딱 돼 있어. 그렇죠. 복귀 계획이, 예, 원대 복귀 계획이 이미 딱 세워져. 이따 이 말이야. 그 원대 복귀 계획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흠이 아무리 생겨 있어도 그 예수님이 우리가 적진에서 죽은 것을, 억울해요? 우리는 억울하네요. 억울하지. 그럼 하나님이 이 죽은 것을 물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물러준 거야. 대신 자기의 죽음으로 갚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딱 한 가지 지금 풀어야 될 게 있습니다. 풀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이상구 박사님, 지금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 이 사단과 하나님의 대결이 바로 이거라고 그랬는데, 그 증거는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 증거 찾을 수가 없어. 아시겠죠? 네. 그 이상구 박사 지어냈네.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지구라는 실험실을 만들고 아담과 이브라는 인간을 뭐예요? 만들어 놨을 때 루스벨이 아담과 이브를 꼬시겠죠. 그렇죠? 무엇으로 꼬실까요?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 이제 사단은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서 사단이 뭘로 변장을 해서 나타나요? 뱀으로 변장을. 그래서 그걸 보면 아담과 이브는 사단이 이미 와 있는 이곳에 와 뭐예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사단과 그 사단을 추종하는 악의 천사들, 이 악령들이 가두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지구가 창조됐어요. 지구가 있어야 사람을 창조하고 실험을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사단과 악령들을 가두어 놓는 곳을 뭐라 그래요? 옥이라 그러죠. 옥. 감옥이지. 그렇죠? 그런데 이 옥에 뭐가 있어? 땅이 있어. 그래서 땅이 있는 감옥을 지옥이라 그럽니다. 저는 지옥이라는 게 따로 있다고 믿는 거는 그건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 여러분 그대로 믿으면 믿으셔도 여러분 자유야. 그래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여기가 실험실이면서 사단과 사단의 천사들이 가두어져 있는 지옥이라. 그래서 우리는 더럽게 재수 없이 지옥에서 태어난 존재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옥으로부터의 뭐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탁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그제서야 우리들은 뭐요? 그 생명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결국 사단과 하나님의 대결은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대결이라고 감히 그렇게 결론을 내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증거가 뭐냐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증거. 제 혼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것, 조건적 사랑 대 무조건적 사랑. 이것이 맞다면, 루스벨은, 이 사단은, 이 실험실 지구에서 가장 먼저 창조된 아담과 이브에게 무엇이 옳다고 자기 생각을 주입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자기 생각을 주입시키겠죠? 결국 자기 생각은 무슨 생각이요?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거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죄라는 것은 뭐다 그랬습니까? 제가 이 강의 시작할 때, 죄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생각에 뭐요? 반대하는 생각이 죄다. 그것이 바로 조건적 생각이다. 그렇죠? 자, 그게 증명이 돼야 돼. 네. 과연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게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할 때. 그래서 첫째,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여기가 감옥이에요, 아니에요? 여기는 감옥이면서 실험장입니다. 네, 아시겠죠? 감옥 바깥에 실험할 수가 없어. 자, 창세기
2장에 가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한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일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증거를 여기서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거를 다스리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에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뭐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도 있지만 수많은 다른 나무도 있는데 그게 한 동산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 동산 있어. 동산. 여기에 막 나무가 많아. 지금. 그런데 각종 과일 나무가 있는데 이 한가운데는 뭐예요? 예? 선악과 나무도 이제 버려. 여기는 선악과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나무가 있어? 생명나무가 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담에게 뭐라 그래요? 동산에 뭐예요? 이 동산에 무슨 나무? 모든 나무입니다. 모든 나무. 그래서 영어로 여러분이 보면 더 화끈하죠. 여기 보면 예. You are free. 무슨 말이에요? 너는 너에게 자유가 있다입니다. You are free to eat.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무엇으로부터? From 무슨 나무? Any tree입니다.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뭐예요? 모든 나무로부터 열리는 과일을 먹을 수 있다. 여기서는 그랬어요. 자, 모든 나무를 먹을 수 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간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요? 무엇을 먹고 싶고 그거는 너희들이 뭐예요? 선택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는 모든 속에는 선악과도 포함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작부터 선악과는 안 돼, 이러고 시작한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모든 나무입니다.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무조건적 사랑이냐, 아니냐를 사실상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 모든 나무가 있는데 너희는 이 나무 빼고 뭐요? 다 먹어? 이 나무는 너희가 먹으면 뭐요? 안 돼.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자, 그래 놓고 하나님은
자,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의 모든 나무에 사는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그래서 전체적인 선택권은 너한테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다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는 먹지 마라. 선악과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라? 아, 죽어. 이거 먹으면 내가 죽인다가 아니고 뭐예요? 너는 죽게 돼. 그 말은 뭐냐 하면, 생명과 나무는 나무를 등지고, 지식의 나무를, 생명나무를 등지면 어떻게 해?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건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아들이 삼성에서 좀 월급 많이 받는 직책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가 하루는 이 아버지를 찾아왔어. 아버지, 이거 맨날 나는 일하는 기계 같아요. 이러다가 인생을 배울 어떤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아버지, 난 삼성 관뒀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배낭여행을 한번 떠나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아버지께? 잘했어. 그래서 제가, 자, 1,000만 원 기부한다. 응? 그러면서 아버지가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아들아, 이 세상에 나라가 참 많다. 200몇십 개국이라나? 그렇죠? 많은데, 어떤 나라든지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네가 방문할 수 있지만, 저 김정은이 동네는 가지 마라. 거기 갔다가는 뭐요? 죽는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네가 정 그 북한에 가보고 싶다면 뭐예요? 그거는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예 갈 생각하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멋있는 하나님이 아니요. 멋있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탁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랑이라야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왜? 네가 가지 말라는 북한에 가서 다행히 살아 돌아, 오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북한에 가고 안 가고는 결국 뭐예요? 너의 선택이다. 가고 싶으면 거기도 한번 가봐. 이거지. 근데 거기 가면 잘못 가다가, 지난번에 그 뭐, 예? 하나 갔다가 죽었잖아. 원병, 우인병가. 그러니까, 그건 내가 걱정이 된다. 북한은 안 가는 게 좋겠다. 그 말은 이 아버지는 너의 선택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가 북한에 가더라도 이 아버지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왜? 나는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여기.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는,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가 딱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가면 드디어 뱀이 나옵니다. 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어떤 집은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자, 벌써 뱀은 뭐 하더라? 간교하더라. 라고 이미 운을 떼고 있습니다. 간교하더라.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여자를 지금 이브를 뱀이 교묘하게 속일 것이다라는 운을 띄고 있습니다. 강조하더라.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의 질문에서 간교성을 여러분 봅니까? 어? 간교성을 봐요, 여러분? 그걸 봐야지. 참으로 간교하긴 하구나. 이걸 알아야 돼. 자,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나무를 먹을 수, 뭐요?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그랬는데, 뱀은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뭐요? 왜곡합니다. 아시겠죠? 왜곡하면서 뭐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동산에 이 나무가 많은데 그 중에 한 나무도 먹지 말라 하더냐? 강교해요, 안 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동산에 이렇게 맛있는 과일나무를 심어놨는데 너희는 어느 나무든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완벽한 사랑이죠, 그렇죠? 근데 사단은 그걸 왜곡시켜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도 따먹지 말라 하신다며 그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며 이런 말입니다. 이런 분이라며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독재자라며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도 어떻게 먹지 마라. 그러면 이 여자가 그거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응? 사실이 아니니까 여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그건 아니라고 그건 말도 안 된다고 하나님은 어떻게 뭐라고 말했다고 얘기해야 돼? 모든 나무를 먹으라 했다라고 말하면 돼요. 그런데 여자가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기를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여기 뭐 하나 빼먹었어. 뭐든 빼먹었죠. 그렇죠. 예. 네. 뭐든 빼먹었다면 그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너희는 그것을 뭐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뭐요? 죽을까 함이라 하셨나. 여기서 여자가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의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완전 독재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자는, 사실 여자가 이래야 돼요. 뱀아, 너 이상하네? 하나님을 어떻게 독재자로 만들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나무를 뭐요? 자유롭게 뭐래요? 나 너하고 얘기하면 안 되겠어. 어? 그래야 돼, 여자는. 근데 여자들은 대화가 한번 시작되면 이 대화를 즐겨. 그리고 여자들 대화할 때 보면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해도 틀렸어요. 우리 남자들은 그래요. 자식아 무슨 그런 엉터리 없는 소리. 우리는 막 그래버려. 남자들 사이에는. 그런데 여자들은 틀린 말을 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뭐 그게 그렇대? 이제 이렇게 상대방을 뭐요?
봐주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뱀을 면박을 못 주는 거야. 너는 웃기는구나. 나는 나하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래서 딱 자르질 못하고 하나님을 독재자로 만드는 뱀의 그 입장을 너무 뭐요? 묵사발을 만들기는 좀 미안해가지고 약간 뭐라 그러냐면 약간 독재기를 줍니다. 그게 독재기가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는 먹지도 모든 나무를 먹으라 했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야. 그런데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여기 뭐예요? 먹을 뭐요? 수 있다. 이 말도 틀린 말입니다. 먹을 수 있다가 아니야. 하나님은 마음대로 먹어라 그랬어. 먹을 수 있다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자유가 없고 허락을 받아서 먹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뭐냐면 we may eat 이렇게 돼. may eat는 허락을 해야 먹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보세요. we 뭐요? may eat. 하나님은 어떻게 읽어? freely, 자유롭게 먹으라. 그런데 여기서는 may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자유를 우리 자신이 뭐요? 지금 제한하고 있어.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하지도 않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 하냐면, 먹지도 말고, 그 다음에 뭐요? 만지지도 말라 하더라. 그거 안 먹으면 됐지. 근데 만지는 건 어때서? 근데 하나님 있잖아. 세상에 여자들 대화가 이래요. 사실이 아닌 것도 살짝 양념을 쳐가면서 세상에 만지지도 말라 하더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이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사단은 결국 이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은 조건적이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도록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결국은 따먹은 거죠. 그러니까 죄를, 인간이 죄를 딱 범한 시점이 어디예요? 창세기 3장 2절입니다. 따먹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의 생각에 반대되는 생각을 여자가 가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조건적으로 변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는 죄는 조건적 사랑이고 결국 우리가 실험 대상이 된 것은 조건적 사랑을 우리 인간이 받아들일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고 그 다음에 뉴스타트로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일 때는 어떤 회복이 일어나느냐를 시험하는 이곳이다. 그래서 온 우주도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 것이라는 결론을 내게 해서 온 우주가 다시 통일이 되도록 하는 과정. 이거 이제 시간, 실험 거의 끝났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확실해지면 예수님이 짜잔! 하고 오셔서 너희들 수고했다. 그래서 부활시켜서 하늘 데려가서 순식간에 우리의 흠을 없애고 우리를 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영생을 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시겠...